오늘 이데일리 기사 2024년도 5월 18일 기사입니다. 한동훈 등판설 솔솔 폐장인데 민심 따라라는 기사입니다. 황우여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 돌입. 당권주자 한동훈 부각. 목격담만으로 주목. 책임감 느껴야. 이재명도 대선지고 당대표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이르면 다음 주 황우영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채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인물의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도서관 등에서 시민의 목격담을 통해 꾸준하게 언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비대위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 등과 만찬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이 같은 한전 위원장의 행보는 곧 당대표 출마설로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노출되고 시민과 함께 셀카도 찍는 행보 자체가 사실상 정치 무대로 복귀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당권주자 경쟁 판도를 뒤흔드는 인물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또 시기질도 하겠죠. 한전 위원장이 총괄선거 대책위원장으로 4월 10일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섭니다. 한전 위원장과 공동 인재 영입 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의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린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그 위원장의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 불출마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뭐, 그건 무리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서 또다시 총선 말아야 먹은 애가 아이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리가 있겠나라며 한전 위원장을 물론 당을 직격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습니까? 그래도 끝내 훌륭한 노벨상 수상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 번 떨어지는 겁니다.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전 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두고 오롯이 한전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심 판단에 대해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죠. 한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B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무기력증이나 여러 결함, 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역시 한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군요. 지난 15일 1박 2일 밤샘 토론을 마친 후 천목회인 이승환 서울 중량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리가 있다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예고편으로만 들쓰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틀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맞닥뜨릴 질문일 겁니다. 그가 이들 물음을 느낌표를 바꾸고 혼란과 분란이 이어지는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마감했네요. 기사를. 아,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한동훈이 이끈 국민의힘당이 선거에 패배한 것을 한동훈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시키고 패장이라는 닉네임을 씌우는 것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리라고. 각각 출마한 후보들의 책임도 있고, 아, 후보들이 지가 능력 있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였으면 됐겠죠. 더민주보다 더 다른 야당보다 더 훌륭한 후보를 냈으면 그 후보를 보고 찍는 거죠. 당을 보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후보를 보고 많이 찍죠. 그것을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각 출마한 후보들의 책임도 있고, 또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도 선거에 영향을 많이 주죠. 물론 선거 전략도 한몫하지만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한동훈 후 인품을 가까이서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민주가 승리를 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에 자기 살 깎아먹고 찍고 까불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당에서 그래도 많은 지지율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가치가 없고 가벼우면요. 그거 국민들도 다 요새는 영악해서 다 알아요. 그래, 정치판에 나와도 신사적이고 바르고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거짓말 풀풀 날리고 독재를 쓰고 비민주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 봤다가 그런 게 드러나면 다 돌아서죠. 민심이란 게. 나는 오늘 이데일리 기사 2024년 5월 18일 기사로 한동훈 등판설 솔솔 패장인데 민심 따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